보드 데이터를 타 부서에 공유하면서 사용하는데 선택해서 OX로 공유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필터로 잡았는데 다른 부서 사람이 필터를 바꿔서 보면 보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설정한 거예요? 설명을 잘못 설정합니다. 자, 예지님. 이거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용하신 방법이 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있잖아요.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공유하시면 다른 부서 사람이 필터를 바꾸면 필터가 바뀌어요. 이렇게 필터를 바뀌어요. 이렇게 공유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때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표 옆에 메뉴 버튼 누르고 링크 복사 하고 아무데나 다른 부서 사람들 페이지에 간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고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했죠. 이거를 넣어주셔야 필터를 바꿔도 안 바뀌어요.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베이스 화살표 요두 개가 차이점입니다. 필터 바꿔서 얘를 태스크 2로 바꿔요. 그러면 얘는 원인데 얘는 안 바뀌죠. 2죠. 필터가 달라지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공유를 하셔야 데이터는 그대로고 필터만 바뀌어서 봅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공유하게 되면, 페이지 자체를 공유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터를 바꾸면 나도 바뀌어요. 걔도 바뀌면 나도 바뀌고, 걔도 바뀌면 나도 바뀌어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필터 아무리 자기들이 바꿔도 우리는 보던 데이터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예지님, 제대로 아셔야 돼요. 데이터를 두 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지금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빼놓은 겁니다. 이 데이터는 하나예요. 업체 뒤에 똑같이 써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써지는 거.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닙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써야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 좋아요.